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히 중전의 눈은 속였으나 혹여 그 의관놈이 생각을 바꿔 입이라도 뻥긋한 날은 배워야지. 뭐니? 궐안에 묵는 의관은 무슨 수로 뵌단 말입니까? 그 자를 뵐 사내를 궐안에 들인 것도 문제일 뿐더러. 허니 계집이라야 하질 않겠는가? 대궐에 들어가려면 그 편이 더 나을게요. 수시로 출입하는 내 의원의 의녀로 변색을 한다면은. 하면은 그 의관의 목숨을 한낱 계집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이옵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계집이나 그냥 계집이 아니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계집이 아니라뇨. 아니, 하시면은 무술에 능한 계집이라도 있단 말씀이옵니까? 있다마다. 나도 문예를 통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들은 듯 싶으이.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넨 지금 즉시 숙정이를 데리고 문예들을 찾아보게. 큰 돈을 지어주면 나서는 자가 있을 것이야. 지피는 무당이 하나 있긴 있어옵니다. 그래? 잘 됐구만. 하면 날이 밝는 대로 동평군 대감께가 입궐을 정해보세. 눈치채지 못하시게 잘 둘러대할게요. 우리 편에 서 계시긴 하나 대감께서는 종친의 몸이 아니신가? 서둘러야 할 것이야. 세연하기 전에 죽이지 못하면 장수관 마마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져. 허면 정령 출사를 하실 참이란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전하께서 부르시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람사옵니까? 때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야지요. 아휴, 그렇기는 하다만 걱정이 아니냐. 아무리 전하께서 부르시긴 한다고 하나 이런 때에 더더구나 종친의 몸으로 출사라니. 허면 중전 마마를 중심으로 한 저들이 우리 동평군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질 않느냐. 대감께서는 필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강구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여기 계셨사옵니까? 이런 시간에 어쩐 일들인가? 수건 마마를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마를? 하면 입궐을 시켜달란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집안의 일로 기니 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서요. 수건 마마의 오랍이긴 하나 아직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마당이니 어디 가당한 일이겠사옵니까? 하오니 대감과 함께 입궐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러세, 그럼. 아니, 저 사람이 동병군이 아닙니까? 아니, 저자가 어쩐 일로 고래? 살피지 말게. 조금만 달라도 눈에 띄는 게 대걸이네. 여기서 헤어지세요. 여기가 취선당이야. 나중에 보세요. 네.
동평군 대감이 아니십니까? 마마, 오라버니께서 오셨사옵니다. 어서 매시거라. 오라버니. 마마. 전하께서 찾으시옵니다. 허면 내게 달라는 벼슬 자리가 겨우 해민서 제조 자리입니까? 종친의 몸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욕심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이 출사를 결심한 것은 다만 전하를 가까이에서 뵙기 위함이니 이 권례 출입이 자유로운 자리면 족할 것으로 사유되옵니다. 찾아 계셨사옵니까, 전하? 도승진은 들으라. 동평군 이양을 해민서 제조로 명하노니 당장 전교로서 그 명을 받들도록 하라. 분부받자와 거행하겠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동평군 이양이 해민서 제조에 임명됐다. 해민서 제조란 정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한직에 불과했으나 권한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자리였으니 밤낮으로 숙종을 만나거나 장옥정의 일에 관여하기엔 더없이 좋은 위치였다. 더더구나 이는 종치는 관직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을 견제하려는 숙종의 의지와 동평군에 대한 굳은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평군의 출사, 장옥정은 든든한 바람막이를 얻게 되었으니 대궐 안팎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었다. 참! 역직의 피를 받을 궁녀를 후궁으로 만들다 못해 그와 결탁한 무리들을 벼슬까지 내주다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조정이랍니까? 호르신 말씀이기를 허라. 이 서포의 말씀이 좀 과격하셨소이다. 뭔 과격하다니요? 아니, 장수군이 궐 밖에 있을 때 제 집에다 놓고 밤마다 전화를 불러낸 장본인이 바로 동평군이에요. 그런 자에게 벼슬을 내주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종치는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데도 굳이 임명을 하신 게 문제라면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전하의 귀와 눈이 막혔음이에요. 아 참대. 아주 나라를 말아드실 참이어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후궁을 앞세워서 종친의 몸으로 관직까지 얻으니 하는 말씀이어이다. 아, 송구하오나, 신은 아직...